안녕. 옛날이에요. 저 요즘에 그거죠? 정말 그 마음이 뭔가 기분이 뭔가 어느 뭐 그렇게 좋지 않은 날에 그런 날들 있잖아요, 다들. 그런 날이 있으면 사실 저도 이제 방법 하나 찾았어요. 그냥 웃으면 돼요. 그냥 억지로 웃으면 그안 좋은 기분이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금방 풀리더라고요. 신기하죠. 저도 그럴 줄 몰랐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는데, 근데 뭐 어떤 상황이었나? 그냥 어느 날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는데, 근데 어떤 멤버 저한테 저를 약간 아무튼 저를 결국에 저를 좀 웃게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안 좋은 기분이 그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거 웃음이 진짜 힘이 되더라고요. 그냥 우는 게 그냥 쓸데없이 우는 게 아니구나. 정말 웃는 게도 정말 큰 의미 있고, 정말 사람이한테 그런 좋은 사람들 그 웃음이 웃으면 정말 그 좋은 약간 좋은 에너지 얻을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만약에 어느 날에 기분 안 좋아 좀안 좋은 날들이 있으면 억지로 웃어봐요. 억지로 웃으면 아니 좀 크게 웃어요. 좀 크게 약간 빵글빵글 좀 크게 웃으면 금방 풀릴 것 같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다들 뭐 기분 안 좋아도 어떤 일이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도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나중에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닐 수도 별거 모르겠다. 아무튼 기분 안 좋은 날이 있으면 억지로 한번 웃어봐요. 크게. 그만 좋아질 거예요. 아.